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이 사진들 보셨겠죠? 지난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 옆에 있는 그 차트를 보려고 그때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그 트럼프에게는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 트럼프 대세론을 결정지을 만한 사진 한 장이 찍혔습니다. 누가 보면은 이 완전히 연출을 한 거다 할 정도로 실제로 연출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모든 게 완벽하게 구도가 잡혀 있고 뒤에 저 성조기까지 제 위치에 가서 포커스까지 맞춰서 있었고 피격 티셔츠라고 불리는 지금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러고 있고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1, 프레지던트 트럼프를 외치면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재계의 큰 손인 빌 애크먼, 일론 머스크, 그리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까지 트럼프가 그날 엄청난 용기를 보여줬다라면서 트럼프를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글쎄요,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체와 세계가 함께 뭉칠 기회라, 그야말로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벌써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당선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8일 날 후원자들하고의 이제 대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It's time to put Trump in the bullseye. 그 트럼프를 그 볼사이에다 갖다 놔야 된다. 관역 중앙에 놓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자기 보고 자꾸 뭐 사퇴를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포커스를 트럼프한테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해필이면 그 표현이 그 관역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 직후에 또 이런 그 총격 사건이 나고 언어 선택이 좀 잘못됐었다라는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천만 달러를 들여서 만든 캠페인 광고도 중단시키고요. 유세도 취소한 다음에 사실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글쎄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매주 사실 예상치 못하는 변수의 변수를 거듭하는 미국 대선 2024, 오늘은 트럼프 피격 특집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지난 그 토요일 날 벌어졌던 트럼프 피격 현장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 사진은 이제 그 피격 직후에 그도 일어나서 파이트 하는 그 장면입니다만 그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네, 총 소리가 나죠. 계속해서 총 소리가 나는데 다 이제. 자 이제 준비됐냐? 당신이 신호를 줘라 이제 이러면서 경호원들이 덮친 겁니다. Let me get my shoes. 내 신발 좀 신을게. 저 와중에서 이제 신발 다 경호원들이 이제 몸으로 막는 거죠. 근데 신발 찾는 거죠. 그리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fight. 저러니까 이제 열광을 하는 겁니다. 저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계단 내려오면서 자 그러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경비가 허술했느냐, 누구 책임이냐. 그래서 지금 시크릿 서비스 장도 계속해서 이제 비난을 받고 있고 나와서 이제 그 인터뷰에도 벌써 나와갖고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도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어처구니 없지만 하여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중에서 찍은 그 당시에 그 직전에 이제 그 현장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트럼프의 그
연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던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쪽에서 슈터가 이쪽 지붕에 올라가서 총을 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쪽을 보는 순간에 이제 화면을 보자, 도표를 보자, 자료를 보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총을 쏴서 오른쪽 귀를 맞은 겁니다. 120m밖에 안 되는 거리라 그러는데, 미국 경호국에서는, 그러니까 시크릿 서비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실 이거는 이 페리미터, 자기네가 담당하는 페리미터, 그 영역이 있고, 그리고 현지의 경찰이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 현지 경찰들도 와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건물은 지금 현지 경찰들의 담당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지 경찰들이 자기네 임시 본부로 쓰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 그 저격 당시에 경찰관들과 장비들이 이런 게 잔뜩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저격범이 이 건물을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거기에 그냥 참석했던 관중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에 그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저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총이 있는 것 같아? 총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총성이 울렸는데요. 동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We noticed the guy crawling, bear crawling up the roof of the building beside us. We're pointing at the guy crawling up the roof. And he had a gun, right? He had a rifle. We could clearly see him with a rifle. Absolutely. And the police were like, huh, what? Like they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You know, we're like, hey, right here on the roof. We can see him from right here. We see him. You know, he's crawling. He's got a gun. 총 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저격수가 고개를 잠깐 드는 순간에 총이 이제 울려퍼지기, 총성이 울려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있었고, 그리고 저격범도 저격수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서로가 봤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저격수가 잠깐 이렇게 눈을 띄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총격이, 총성이 울리니까 제가 봐서는 다시 이제 곧바로 저격수들이 곧바로 저격을 해서 그 범인을 그 사살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사실 그 AP 통신의 에반 부츠 그가 찍은 사진인데, 에반 부츠는 벌써 퓰리처상도 탔었습니다. 그 플로이드 사건 때 이때 그 경찰이 질식사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던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었던 똑같은 기자가 이번에도 저런 그 사진을 찍었는데, 글쎄요, 퓰리처상 한 번 더 받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요, 지금 그 위에 성조기가 그 날리고 있고, 이 경호원들이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도 트럼프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면서 우리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그 유명한 왜 2차 대전 때 이오지마 유황도에서 미국 군인들이 이렇게 성조기 올리는 그 사진, 그리고 이제 그걸 나중에 동상까지 만들어서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진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저런 사진을 연출을 했으면 정말 욕을 먹을 그런 사진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진입니다. 정말로 미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정치 지도자가 미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파란 창공에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 이건 정말 누가 그 영화로 사진을 일부러 연출하면 저 유치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진은 이 기가 막힌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뉴욕타임스의 더그 밀즈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그 사진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줄이 가 있는데, 이게 지금 총탄이
지나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저격수가 쏘고 있는데 글쎄 이게 트럼프가 맞은 총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오른쪽 귀 상단을 그 맞췄던 그 총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에 아주 고속 촬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당 30장이 찍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사진 한 프레임 앞에도 전에도 이 총알이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딱 요 한 장 사진에만 기록이 된 그런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하고 그 이 두 사진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고 또 길이 남을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사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밀워키로 향했습니다. 사실 충격 속에 좀 쉬어도 될 것도 같은데 오히려 그 기회를 절대로 자기는 잃지 않겠다고 관통상을 입은 오른쪽 귀를 그 붕대로 감싼 채 예정된 일정을 더 땡겨서 강행하는 트럼프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되고요. 그에 앞서서 트럼프는 자신과 대선을 함께할 부통령 후보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생각보다 빨리 했습니다. 함합형에 올랐던 여러 인물 중 트럼프가 선택한 러닝메이트는 바로 약관 39살의 J.D. Vance 오하이오 상원의원이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당대회 중에 이제 락밴드가 나와서 신나는 이제 공연을 또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전당대회는 축제 분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즐기는 분위기, 그리고 자신들의 그 당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런 아주 그런 분위기로 꼭 만듭니다. 글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당대회 그 대회장들하고는 조금 사뭇 모습이 다른 것 같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now time for us to determine our nominee for the office of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enator J.D. Vance. 아, 드디어 이제 나타납니다. 부인하고 같이. World help us for change and let's rebuild a very first class. 이거 지금 무대 뒤에 있는 트럼프를 잠깐 보여주세요. 미국의 차기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를 소개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차기 대통령이라고. 네, 오른쪽 귀에 그 총상 맞았던 귀에 지금 붕대를 감고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는 표정. 사실 저런 큰 엄청난 일을 겪고 났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타커 칼슨, 유명한 그 폭스 뉴스의 타커 칼슨, 이거 지금 아들들입니다. 옆에 J.D. Vance랑 서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39살 J.D. Vance가 부통령 후보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J.D. Vance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J.D. Vance를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오하이오의 상원 의원이고요. 저는 사실 이 J.D. Vance를 알게 된 것이 언제 알게 됐냐면은 그 J.D. Vance가 사실 유명세를 타게 된 유명해진 거는 이 힐빌리 엘레지라는 자서전을 써서 유명해졌었는데요.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제 뭐 영화까지 만들어지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영화도 있습니다.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뉴욕 타임즈에서 이게 2016년 11월이니까는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 아무도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트럼프가 이겼을까? 그러면서 뉴욕타임스에서 어떻게 그 기사를 썼냐면은 여섯 가지 책을 읽었었으면은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았을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여섯 책 중에 하나로서 이 J.D. Vance의 힐빌리 엘리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힐빌리라는 거는 이제 그 미국의 주로 이제 뭐 웨스트버지니아 이런 정말 그 산속이죠. 산속에 있는 글쎄요 뭐 화전민 비슷하다고 할까요? 미국식 화전민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실제로 태어나긴 이제 오하이오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부모들은 자기 집은 다 그쪽 힐빌리들이었었는데 부모들이 오하이오로 이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에서 자랐는데요.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 J.D. Vance는 호르몬이 밑에서 자랍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예 집에 없고 어머니는 알코올 아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 마약도 하고 그래서 거의 아이를 돌보지를 못합니다. 맨날 사라지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그냥 할머니밖에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흑인의 할렘가 뭐 이런데 이런 뉴욕의 할렘가 같은 데서 있었던 흑인들의 얘기를 우리가 그런 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J.D. Vance의 힐빌리 엘리지를 읽어보니까요. 미국 중부, 오하이오, 인디애나 이쪽에, 일리노이 이쪽에 아주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기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블루칼라, 노동계급의 백인들의 삶이 사실은 이렇게 무너져버렸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중공업이 그 오하이오, 인디애나 이쪽,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데 있는 거대한 제철소, 자동공장 이런, 그렇죠? 이런 것들로 지탱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70년대 다 무너져버리거든요. 사실 한국 같은 데서 우리가 포항제철이 생기고 일본에 무슨 그 신일본제철이 생기고 이러면서 조선소 우리가 다 가져오고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게 미국의 인더스트리얼 벨트였던 것이 이제 러스트 벨트, 녹슨지대가 돼버리는 걸로 이제 바뀐데 그 녹슨지대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의 중공업이 무너진 이후로는 저렇게 몰락을 해버리는 거고 그런 가정에서 이제 자랐던 겁니다. 그런데 J.D. Vance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갑니다. 주립대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해병대에 자원을 해서 이제 전쟁 영웅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예일 로스쿨, 미국 최고의 로스쿨이죠. 예일 로스쿨까지 가서 졸업을 하고 이제 뭐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참 인상 깊었던 귀절이 뭐였냐면은 그 어려서 고등학생 때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했냐면 이제 식료품 가게에서 거기서 계산 그 사람들이 사갖고 물건 사갖고 이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걸 했는데요. 그 미국에서 보면은 가난한 동네에서는 전부 다 그 웰페어 티켓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를 살 수 있는 거 무슨 뭐 고기를 살 수 있는 거 치즈를 살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웰페어 스탬프라 그럽니다. 그 딱지를 줘요.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와서 그걸 정부에서 받아갖고 그걸 와서 그냥 받아서 우유 가져가고 뭔지 이러는 건데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자기 친구들은 이거를 긁어 모아가지고 와서 잔뜩 바꿔가지고 물건들 바꿔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그걸 돈을 받고 이제 또 판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뭘 갖고 있었냐면 한 손에 그때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던 이렇게 커다란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는 핸드폰. 이 벽돌만한 거 그런 거를 들고서 그 물건을 들고 이제 자기 계산대 앞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나는 평생을 가도 저런 전화를 살 수 있는 돈을 못 벌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자기 어머니가 그때 마침 있어서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오늘 봤더니 아니 이 녀석들이 또 오늘은 또 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비싼 핸드폰까지 들고 와서 계산대에 있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도대체 뭐를 하고 있고 왜 이런 거를 이런 그 부패 상황을 내버려 두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에 너희 바보 같은 녀석아 넌 아직도 모르느냐 그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돼 뭐 복지를 해준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걸 해준다고? 아니야. 다 저렇게 빼먹는 거고 그거는 다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한 대 뻥 맞고는 아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웰페어, 미국에서 정부가 자꾸 주겠다고 하는 이 복지라는 거가 이게 다 거짓이구나. 사실은 나쁜 놈들이 악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제도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됐다. 저는 이거를 딱 읽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원래 이 지금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위스콘신 지금도 문제가 되는 이 주들이요. 이게 사실은 전부 다 당연히 민주당 표였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표를 다 긁어 모았었는데 그 표가 왜 민주당이 더 이상 이 지역에서 표를 얻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표가 어떻게 해서 트럼프라는 사람한테 즉 야 이 직장은 워싱턴의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에 당신 직장들 다 날아갔다.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많은 공장들 다 중국이나 이런 데로 가서 값싼 노동자들 그 값싼 그 임금 때문에 다 정치인들이랑 기업인들이 자기들이 짜고서 다 빼가서 중국이나 이런 데로 옮겨갔기 때문에 당신은 직장이 지금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값싼 중국 물건들 그 대신 들여와서 당신들 쓰게 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하는 그 트럼프의 말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왜 그랬느냐 저도 몰랐었는데 힐빌리 엘리지를 읽어보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JD 밴스는 어떻게 보면은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의 말이 먹히는가를 정확하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아주 완벽하게 절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책을 쓰고 유명해지고 나서부터는 직후에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를 보고 컬처럴 헤로인, 그러니까 문화적 헤로인. 트럼프가 해주는 말은 이거는 사실 미국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마약 같은 소리다.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 해주려고 하는 소리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 헤로인, 컬처럴 헤로인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히틀러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자리가 비어서 거기에 출마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한테 갑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는 왜 제이디 밴스를 지명했을까요? 뭐 직전까지도 지금도 사실 헤일리를 뽑았어야 된다. 즉 공화당을 찍고는 싶지만 트럼프는 싫은 사람. 그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헤일리를 끌어안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제이디 밴스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거는 완전히 트럼프의 자신감의 표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마가 소위 그 사람들의 지지만 갖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자기를 여태까지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 측 사람들, 즉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니키 헤일리를 끌어안았을 수가 있는데 지명을 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순전히 마가로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JD 밴스를 선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JD 밴스는 제 논리가 맞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JD 밴스는 트럼프보다도 더 보수적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는 사실 Roe vs. Wade 그 낙태 허용 법을 그거를 금지시키는 데까지는 자기가 했지만 근친상간이나 강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자 그러는데요. JD 밴스는 근친상간이나 강간의 경우에도 그래서 임신되는 경우에도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국경 폐쇄하는 문제 이런 거는 더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던 마가의 그 지지 기반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굉장히 지적인 기반을 갖고 있고 이론적인 틀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재주나 말재주나 모든 걸 봐서는 트럼프보다는 지식인 계층, 교육받은 젊은 계층들한테도 자기도 이제 여든이 다 됐고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만뒀을 때에 마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미국의 극보수 이 새 이념적 흐름
이 조직은 어떻게 될 건가 했을 때 그걸 누군가한테 넘기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후계자를 만들고 싶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분명히 J.D. Vance, 이 젊고 39살밖에 안 됐고 정말 모든 거를 다 갖춘 이 사람한테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자기의 그 레거시죠. 나의 이제 자기가 남길 유산을 진짜 누구한테 이념적 정치적 유산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J.D. Vance한테 줘야 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Vance를 선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게 지금 Amber Rose라는 그 랩도 하고 모델도 하고 방송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트럼프나 마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극단적으로 다른 인종적, 계급적, 무슨 뭐 문화적 너무나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연설을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에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 사실 첫날 한 연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을 보고 나서는 CNN의 앵커, 흑인 앵커 있죠. 밴 존스라고 강력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밴 존스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 연설이 끝난 그걸 보더니 즉석에서 야, 이걸로써 민주연합을 이 연설로서 민주연합이 무너질 것이다. 그 연설 장면 좀 보고 다시 오시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Amber Rose. My message to you tonight comes from a humble place. The left told me to hate Trump, and even worse, to hate the other side, the people who support him. When you cut through the lies, you realize the truth. American families were better when Donald Trump was president. We were safer, wealthier, and stronger. A vote for Donald Trump is a vote to put money back in our pockets and good food on our kids' plates. Yes. Or, as Trump would say, it's a vot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아, 제가 이걸 보고서는 진짜 야,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만들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Amber Rose는요, 이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카메라를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그 표정과 말과 시선이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저렇게 한 3만 명이 운집해 있는 그런 데에 들어가면요. 자꾸 거기에 와 있는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말도 빨라지고 그런데 시끄럽고 그러니까 더. 근데 Amber Rose는 차분하게 카메라만 쳐다보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3만 명이 아니라 이거를 시청하고 있는 3천만 명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려운 단어 하나도 안 쓰고 너무나 평범하지만 정확한 발음의 말로써 나는 엄마, 나는 뭐 여러 가지 모델도 하고 그러지만 나는 사실 여기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나타났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드냐.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식품 식료품에 가면 얼마나 놀라냐. 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휘발유 넣으러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고 난 다음에 화딱지 나지 않느냐. 피스트 오프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때가 훨씬 낫다. 다시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잘 전달을 했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누가 다 이걸 만든 건지 참 놀랍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보더라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인스타그램을 앰버로즈의 인스타그램을 따른 300만 명은 대부분 뭐 아무리 나이가 많아야 한 20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계층에 대한 놀라운 공약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표를 사임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내부에서 얼마나 내홍들이 일어나고 뭐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고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는 조지 클루니 그 유명한 미국의 배우가 지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도 해드렸죠. 지난주에 LA에서 큰 로스앤젤레스에서 큰 모금 행사를 주최를 해줘갖고 그때 3천만 불을 하루 저녁에 모금을 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뉴욕타임즈에다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그만둬야 된다. 자기가 그날 모금 행사에서 만났던 바이든은 2020년의 바이든도 아니고 자기가 처음 만났을 때 2016년의 바이든도 아니다. 그러면서 물러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었는데 완전히 지금 다 묻혀버리고 트럼프 피격 뉴스로 모든 것이 이제 미국 대선 판도가 전 세계 모든 뉴스가 그걸로 이제 그야말로 도배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바이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걸 떠나서 일단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나와서 피격 소식을 듣자마자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I've been thoroughly briefed by all the agencies in the federal government as to the situation. Based on what we know now, I have tried to get a hold of Donald. He's with his doctors. Apparently he's doing well. I plan on talking to them shortly, I hope, when I get back to the telephone. Look, there's no place in America for this kind of violence. It's sick. It's sick. It's one of the reasons why we have to unite this country. We cannot allow for this to be happening. We cannot be like this. We cannot condone this. 정말로 힘든 입장이죠. 당연히 트럼프와 그의 가족들의 안부도 묻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동시에 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를 비판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지금 바이든이 처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또 보여주는 것이 이 그 NBC의 레스터 홀트와 엊그저께 한 인터뷰입니다. 자, 이 인터뷰는 사실 이미 잡혀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스테파노플러스 ABC 인터뷰에 이어서 자기가 지난번 토론 때는 엉망으로 했지만 건재하다, 뭐 정신적으로 건재하고 말도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ABC와 NBC 뉴스와의 인터뷰를 만들어 놨던 거고 ABC 거는 했는데 이 NBC 뉴스는 처음에 기획했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얘기를 합니다. You called your opponent an existential threat on a call a week ago. You said it's time to put Trump in the bullseye. Look, the truth of the matter was what I guess I was talking about at the time was there's very little focus on Trump's agenda. Yeah, the term is bullseye. It was a mistake to use the word. I didn't say crosshairs. I meant bullseye. I meant focus on him. I'm not the guy that said I want to be a dictator on day one. I'm not the guy that refused to accept the outcome of the election. How do you talk about the threat to democracy, which is real, when a president says things like he says? Do you just not say anything because it may incite somebody? 이게 지금 트럼프가 총을 맞고 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나와서 또 후보자로서 대선에 출마자로서 저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글쎄요 관중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또 여기서 저런 상대방이라고 정적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기분들이 나겠죠. 바이든 측에서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수위 조절하는 문제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트럼프에 대한 비판은 또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너무 지금 그 열기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 있다. 뭔가 이렇게 톤 다운 좀 열기를 줄여야 되겠다. 너무 지금 뜨겁고 너무 그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라앉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공화당 후보로 선출된 그 JD 밴스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바이든도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정말로 극단적인 트럼프보다도 더 극단적인 마가다. 이런 얘기를 바이든도 그 인터뷰 끝에 그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법률방송의 미국 대선 2024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이 다가오면서 점점 긴박하게 돌아가는 미국 대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매주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풀어보는 시간, 미국 대선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금 총탄을 맞고서 본인이 재빠르게 참 엎드렸고 그 위를 이제 경호원들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에 깔려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도 어떤 기자가 또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때 트럼프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이 찰나의 시간 동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스치고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트럼프는 무사합니다. 그야말로 천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정치인들,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피격당한 사람이 사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죠. 오늘 미국 대선 따라잡기에서는 따라서 역대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앤드류 잭슨, 민주당의 상징이 왜 그 당나귀가 됐느냐, 그 얘기 이제 설명드릴 때에 그 마스코트가 된 이유가 잭슨을 그 당나귀에 빗댔던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돼서 굳어졌다, 민주당의 그걸로 굳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앤드류 잭슨도 그 1835년에 의회 앞에서 누가 이제 암살범이 총 두 자루를 갖고 그 와서 쐈는데 한 발씩 쐈는데 두 발 다 불발이 돼서 암살에 실패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또 천운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미국 대통령 중에서 암살된 사망한 암살로 사망한 최초의 대통령은 그 유명한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당시 노예 폐지 정책에 반대했던 존 윌크스 부스라는 배우가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을 저격을 했고 링컨 다음 날 아침에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은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의 그 암살입니다. 1963년 11월 22일이었죠. 재선 출마를 앞두고 케네디 대통령이 유세를 하기 위해서 텍사스 댈러스로 갔었고 댈러스의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는 중에 리 하비 어즈월드라는 인물이 쏜 총알에 목과 머리를 관통당해서 30분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모습이 TV로 미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었고 미국의 CBS의 그 유명한 월터 크론카이트가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장면이 송출되면서 참 많은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즈월드가 그때 암살 혐의로 경찰의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됐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리 하비 어즈월드입니다. 그러니까 리 하비 어즈월드가 그 전에 쿠바도 다녀오고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음모론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근데 이 리 하비 어즈월드도 경찰서에서 교도소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총을 맞습니다. 그것도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을 맞는데 그 상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잭 루비가 나타나서 총을 쏩니다. He's been shot. He's been shot. 이제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총에 맞았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리 하비 어즈월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암살의 배후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음모론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케네디가의 비극이죠. 케네디의 바로 밑에 동생 로버트 F. 케네디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는 형과 같이 이제 하버드 나오고 버지니아 로스쿨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형이 대통령이 되면서 형 밑에서 법무장관을 역임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그 정권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형이 암살된 다음에 그만두고 그리고는 그 실의에 빠져 있다가 그 뉴욕 상원의원으로 나가서 뉴욕 상원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968년 대선에, 그러니까 그때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자기가 재선에 나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케네디의 암살로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대통령이 돼서 케네디의 잔여 임기를 채우고 그 한 번 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았던 케네디의 남았던 임기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본인이 재선에 나갈 수가 있어서 68년 그 재선에 나가려고 하다가 선거에 나가려고 하다가 자기가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너무나 월남전과 여러 문제로 몰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겠다 그러고 물러난 거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른 민주당 후보들이 나선 거죠, 선거에. 그때 이제 뭐 휴버트 함프리 이런 사람들이 상대였었지만 아무튼 나와서 예비 선거에서 계속 이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가 그 선거인단이 제일 많은 주입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예비 선거조차도 이기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엠바서더 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에서 지지자들한테 이겨서 고맙다라는 연설을 하고서는 그럼 우리 다음 그 유세지로 옮기자 그러고는 돌아서 무대 뒤로 나오는데 거기에 그 팔레스타인계 이주민이었던 서한이라는 사람한테 머리에 총격을 맞고 또 사망을 합니다. 참 나중에 또 아시겠지만은 그 존 F 케네디의 아들, 그렇죠? 그 존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F 케네디 저기 그 조카가 되겠죠. 그 부인하고 젊은 부인하고 갓 결혼한 신혼 부부가 자기가 경비행기 운전 저 조종해서 자기네 가족 모이는 대로 그 옮겨 가는 도중에 추락을 해서 사망하는 또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참 케네디가의 비극이 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최근에는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임기 시작해서 두 달 만에 워싱턴 DC에서 총격을 받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그때 그 가슴 밑에 총을 맞습니다. 그래서 총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습니다. 1981년 3월 그 가수 지망생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존 힌클리 주니어라는 친구가 이제 이 사람이 레이건을 저격을 했는데요. 이 힌클리는 그 조디 포스터가 어렸을 때 조디 포스터가 나왔던 영화를 보고 조디 포스터를 짝사랑을 하게 돼갖고 조디 포스터한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레이건을 저격했다고 합니다. 무려 6발의 총격을 받고 곧바로 이제 응급 수술을 받고 12일 만에 퇴원까지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레이건이 유명해졌던 게 그렇죠. 의료진들한테 이제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총알을 빼려고 수술대와 딱 누웠는데 그때 그 집도 의사 보고 I hope you're Republican 그랬다는 겁니다. 네, 당시 참 공화당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더 아주 유명해진 그런 일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암살 시도 직후에 레이건의 지지율은 무려 83%로 미국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저런 정치인들이 그 저격을 받고 그러면은 미국 국민이 여야를 불문하고 그 정치인한테 그 신임을 보내고 지지를 보내는 모습을 그렇게 뭉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던 것이 역대 역사가 보여주는 건데요. 이번에도 과연 그럴 것인지 여야를 막론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트럼프를 그렇게 밀 것인지 더군다나 선거를 바로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럴 것인지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격 직후에 주목을 지켜준 트럼프. 이런 트럼프를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볼지, 어떤 지지율을 보일지,
사실 지금 현재 그 트럼프 그 저격 직후에 미국의 그 한 그 여섯 개 선거 베팅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하겠냐 그랬대. 64.7%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쪽으로 베팅을 했고,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베팅한 거는 15%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4월 25일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앞섰는데, 1차 TV 토론이 있었던 6월 27일 날 이후에 확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13일 날 피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트럼프는 현저하게 올라가면서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 역시 트럼프 승리에 베팅하는 분위기입니다. 11월 대선은 이제 100여일, 한 16주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세론이 이대로 굳어질지, 아니면 바이든의 반전이, 아니면 민주당의 또 다른 후보가 나오면서 반전이 전개될지, 매일매일 정말 예측 불허의 미국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대선 2024,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